마찬가지 무속대학 홍법사 정대감입니다. 제 오늘도 목이 많이 갔네요. 벌써 계절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짧은 반팔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복장이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복을 입고 강의를 하면은 좀 보기 좋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한복을 입고 강의하면 좀 폼이 나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우아나 떨면서 그럴듯하게 똥폼이나 잡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느 때는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아마 과격한 말이 좀 나갈 것 같아요.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신감을 있으신 분들 이제는 이것도 제 강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내림굿을 받으신 분의 예를 들고 내림굿을 받기 전에 있으신 분을 예를 들고 또 직접 신가물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내림굿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림굿을 받으신 분도 이런 과정을 혹시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상을 좀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분명히 가장 의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을 본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당이라는 사람들의 그 말에 가장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점을 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런 점을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이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제가 점을 볼 때 신가물이 있어서 내림굿을 받아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고 스스로 몸주만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눌름굿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100%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도 대부분 숙련된 무속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는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만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이 반드시 중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더라도 최후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로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점을 봤을 때 어떤 무속인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림굿을 받아야지만 된다, 받아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 확인의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확인의 과정을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신테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신테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신테스트라는 말이 조금 잘못돼서 신을 인간이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신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 스스로 나를 테스트한다고 해야 돼. 나를 테스트하는데 나한테도 뭐를 테스트하냐? 내 몸 안에 있는 신명의 강도, 내 몸 안에 있는 조상님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한번 좀 짚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때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나 스스로 평상시 일생활에 움직일 때 내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근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이거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이 정도가 이럴 경우에는 뭐 기도를 한번 가서 해보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로는 정식으로 상을 차려놓고 간소하게라도
정식으로 창해놓고 그 당시에 나한테 오는 조상님들, 나한테 실리는 신령님들의 기운이 얼마만큼 되는지 나 스스로 판단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린 것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점을 보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너한테 신이 있다, 내린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 몸집만 모시고 가야 되는 사람도 눌른 것을 하고 가야 되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많은 분들이 내린 것을 해놨는데 말문이 안 터지고 점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림굿을 한번 받아서 무당이 되면은 절대로 이거는 뒷걸음질이 안 된다. 이걸 그만두고 나갈 수가 없다. 나가도 언젠간 다시 돌아와야 되고 나가도 반드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내 삶을 점점 어렵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사람은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얘기 때문에 내림굿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본인도 내림굿을 주관해주는 어떤 선생님도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을 바꿔주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내림굿을 받아놓고 그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림기도 끝나고 백일기도를 해라. 내림기도를 끝나고 항아리를 모시고 신엄마 집에 얹혀 있으면서 너는 아직 애기니까 우리 집에다 신신령을 항아리를 모셔놓고 우리 집에 출퇴근하면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집에다 모셔놓고 다시 신엄마 집에 출퇴근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신당을 모시긴 모시는데 매일 아침 신엄마 집에서 출근해서 식모살이를 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 확인 과정에서 나한테 있는 신명을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내림굿 과정에서 나한테 있는 신명을 옳게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아직 부족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모를 살든지 산에 백일기도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백일기도를 하든지 삼칠기도를 하든지 내림굿을 해줬지만 너는 아직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남의 일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 사람의 일생에는 눈꽃만큼도 안타까움이나 애정이나 근심이나 생각하는 바가 없이 정말로 나쁜 말로 돈이나 빼먹으려는 사람 수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지난 시간까지는 개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댓글을 달기를 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잘 따르고 충성스러운 동물인데 개라는 표현은 좀 삼가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개를 떠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짐승을 떠나서 벌어지 못한 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걸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저 지네들 돈만 빼먹으면 돼.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 내림굿을 받으면은 준비를 해야 돼. 내림굿을 받아서 내림굿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미리 내림굿이라는 굿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신령님을 모실 공간, 방, 가족들과 같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든지 아이들이 학교 다닌다든지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집안에 신당을 모시고 있는 것을 불편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밖에 한정된 공간에다가 모셔놓고 내가 출퇴근을 하면서 점을 보더라도 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식구들이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월세도 아낄 겸 가정에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령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는 신당이라는 걸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분이라 그래요. 화분. 이 한양꽃에서는 화, 예, 그림자 쓰고, 그림자 쓰고 화본이라 하는데, 원래는 본. 그림으로 신령님의 본을 그려놨다 해서 화본이라는데, 이게 발음상 화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북 끝에 하는 사람들은 환이라 그러죠. 화본. 원래는 화본에서 화분으로 바뀌고, 이것이 환으로. 이북 끝에 하는 사람들은 환이라는데, 환이라는 것도 화본의 준말이고, 화본이 화분으로 바뀌고, 불교에서는 탱화라고 하죠. 탱화. 예, 아무튼 탱화나, 탱화나 화분이나 환이나 화본이나 이것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식당을 하나 개업해도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 주방이 있어야 된다면은 그림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탱화도 좋고 신상이라죠. 이거를 다른 말로 등불이라고도 하는데, 등불, 등 신상이라면 참 이게 좀 말이 어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옥수구로 촛대, 요런 것들을 다 꾸밀려고 요런 준비. 그 다음에는 밖에다가 간판도 걸고, 때에 따라서 깃발도 걸고요. 요즘은 이 깃발 거는 문화가 이제는 많이 사라져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깃발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으로 가면, 깃발이 간판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간판이 있는 분은 깃발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간판하고 깃발하고 두 가지 다 해도 훨씬 효과가 좋다면은 효과가 좋은 대로 하시고, 이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유튜브도 찍고 뭐 현수막도 하고, 일단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생을 해서, 요즘은 너무 무당들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집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손님이 누가 알고 오겠어요. 그럼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요것까지 전체적인 비용을 감안을 해서 내리굿을 오늘 받으면 내일부터 당장 내가 점을 볼 수 있는 태세로 돌입을 해야 된다. 내가 내일부터 점을 볼 수 있게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내가 앉아서 점을 봐야지. 왜 할 일 없이 백일기도를 들어가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리굿을 받았는데 백일기도를 가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이건 100% 내리굿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리굿을 받아놓고 항아리를 신엄마 집에 모셔놓고 있으라면 이건 내리굿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굿을 받아놓고 내가 집에다 신당을 모셔놨는데 신엄마 집으로 출퇴근을 해서 공부를 해라, 이건 내리굿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신당을 차려놓고도 신당을 꾸며놨어. 신당을 집에다 꾸미든 아니면 따로 집으로서 꾸며든 마찬가지로 신엄마 집에 출퇴근을 시키면 이건 내리굿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엄마 집에 출근도 아침에 가서 그래도 예의상 나를 신딸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의상 아침에 가서 잠깐 인사하고 내 집에 가서 손님을 보면은 그거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라 그러면 이건 나를 식모살이 시킨다는 거예요. 식모살이. 노예를 만드는 노예.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도둑놈, 도둑년들이에요. 조금 심한 말로 씨발년, 개라는 말은 빼기, 개새끼만도 못한 년놈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은 무당이 아닌 거야. 사기꾼들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림굿을 받아 위해서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서 내림굿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 절차에서 완벽하게 방을 웃고 신당을 해서 간판을 걸고 깃발을 걸고 내일부터 너 앉아서 좀 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백일 기도를 하다가 항아리를 자기 신엄마 집에다 모셔놓고 신당에서 출근을 시키고 식모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일생은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정말로 사기꾼 도둑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이런 확인 과정, 테스트 과정도 필요 없이 무조건 겁만 줄 거예요. 너는 내리꽃을 안 받으면 망해. 너는 내리꽃을 안 넣으면 애가 잘못돼. 너는 내리꽃을 하면 네가 죽어. 이렇게 엄포를 놓고 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확신이 있어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스스로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생기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굿이 끝나면은 당장 그 다음날부터 방으로도 신당으로도 간판을 붙이고 손님이 오면 손님을 볼 수 있는 내가 준비를 해놓고 내리꽃을 해라. 그 다음에 내리꽃을 한 다음날부터는 신엄마 집에는 초하루에 한번 가는 거야. 보름에 한번 가는 거야. 아니면 아침에 한번 가서 잠깐 인사드리고 와서 내 신당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짓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신엄마한테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그럼 거리가 1시간 2시간 거리가 되면 거기서 맨날 출퇴근을 어떻게 해 신엄마 집에 바로 옆집에 있다든지 5분 10분 거리에 있으면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신엄마 집에 맨날 인사를 다니냐고. 그놈의 신엄마는 귀찮지도 않나. 오는 것도 귀찮겠네. 난 초하루에도 오지 말라고 그래. 초하루에도 오지 말라고. 초하루에 네 법당 지키지 왜 오냐 여기를. 아니 초하루에 무당이 자기 법당을 지켜야지 신엄마가 아니라 신해레비가 돼도 왜 오냐고. 거기를 왜 와서 뭐 하자고. 그까지 그 얼굴 한번 디민다고 내가 발자국 고쳐줘 뭐해. 신딸이 지 법당 지켜서 지가 지 손님 봐야지 지도 먹고 살지. 왜 그런 짓을 지키냐고. 그저 내가 차라리 설거지 내가 하고 내가 걸레질 내가 하지 그거 왜 굳이 신딸이 와서 해주길 바라냐고. 그거 시킨다고 내가 뭐 대단해지냐고요. 그리고 그걸 시킨다고 하는 물론 그때는 그게 단 줄 알고 알겠지. 단 줄 알고 하지만 그거 시키면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아니 내가 내리꽃 받아서 아니 아주 간단하게 지금 통닭 체인점 있다 이거야. 내 통닭 체인점 잘했으면은 내 가게 지켜야지. 왜 체인점 본부에 가서 뭐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그리고 내리꽃 받아서 100일기도 할 거면은 씨발 뭐하러 내리꽃을 해줘. 100일 있다 내리꽃 해주지. 그 다음에 내리꽃 하고서 항아리를 신엄마 집에 모셔놓고 그러고서 공부해야 된다면 공부를 시키고 내리꽃을 시키지. 씨발 족같이. 왜 내리꽃을 시켜놓고 신엄마 집에서 심부름 시키고 신엄마 집에다 항아리를 모셔놓냐고. 왜 그런 짓을 시키냐고. 정말 족같이.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무당들은 그런 거 신엄마도 아니야. 가서 멱살 잡아요. 멱살 잡아. 패대기를 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에 있을 수 없는 일. 그 다음에는 간혹 내리꽃을 너는 내리꽃이 안 되니까 몸주만 받으라는 사람도 있어. 몸주만 받으라는 사람들. 이 몸주만 받은 사람들도 무당이 그냥 하루 종일 뭐 그냥 내가 니네 집 뭐 폈을 때 갑니다. 저 높은 천신 때 갑니다. 개소리야 개소리 개소리. 몸질을 받는 사람도 스스로 몸으로 누구라도 실려야 돼. 몸질을 받는 사람도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리꽃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조상님을 받아야 돼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외가도 친가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뭐 사돈의 팔촌도 저 중조도 고조도 다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내리꽃 받는 거고 그런 자꾸 몸줄을 받으시는 분들은 딱 할머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엄마면 엄마 이렇게 한 분 내지 두 분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은 몸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줄을 받을 때도 반드시 자기 스스로 몸을 시켜서 스스로 해야지. 그런 지가 무당만 얼씨얼씨는 이걸 100% 뒤집어져.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거는. 그 다음에는 누름고 사는 사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리꽃을 받아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뚜렷하단지
하는 일이 뚜렷하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평소 신념이나 철학이 정말 무당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별 볼일 없어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일반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든지 근데 이런 사람도 100% 내림굿을 해야 될 사람들 이게 불가능하고요. 이 눌름굿을 하는 사람도 그래도 최소한 1%에서 2%, 5%, 10%가 좀 진짜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하는 사람들 좀 떨어지는 경우에 눌러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완벽하게 눌러가는 경우는 이 사람도 어렵고 이 내림굿을 당장 받아도 이상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조금 눌러갈 수 있는데 눌러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말로 하는 건 신을 누를 수는 없고 미뤄가는 거야. 미뤄가 1년을 미루고 2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4년을 미루고 해마다 미뤄가면서 사실은 죽을 때까지 미뤄갈 수도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해야 될 사람은 미뤄가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슬하면서 나한테 오는 강도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눌름굿이다 해놓고도 이게 효과가 1년이나 2년을 가는 사람들은 눌러갈 수 있어요. 근데 눌름굿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못 미쳐서 또 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내림굿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 누르는 사람도 이 몸줄을 받는 거나 내림굿을 받는 거나 이렇게 밀어가는 사람 말고 그냥 내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형편껏 대접을 해드리면서 이때는 이런 분들은 내가 스스로 몸으로 놀지 않아도 무당이 실어서 놀아서 풀어만 줘도 내 삶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몸줄을 받지 않아도 근데 내가 이 몸줄을 느끼는 것이라 좌우지간 어떤 일에 의해서 일도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근데 이런 분들은 무당이 놀아서 눌러줘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이나 나나 다 판단할 수 있고 그 굿판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눌름굿에도 참석해 보셨을 것이고 몸줄에도 참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단계별로 한 번씩 해보면서 그래서 옛날부터 내림굿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단골무당한테 정해놓고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다니면서 내가 눌름굿도 해보고 몸줄굿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내림굿을 받는 건데 너무 급박스럽게 다가와서 어려서부터 온다든지 갑자기 1년 사이에 막 증세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내림굿의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지만 그럴 때에서도 반드시 이 확인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고 그 다음에 확인 과정 다음에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신당을 모시고 내림굿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내가 점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사실은 제가 요번에도 우리 지리산 기도 영상에 보여준 29살 저한테 한 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다 초죽음이 돼 있는 우리 어린 친구 하늘 신당이라고 요새 이제 요 다음 편에 제가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 친구 내림굿을 해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신당 꾸면서 지금 예약 손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당 모셔놓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날 가서 마침 신당 모시고 이렇게 천안맞이 신령님 맞이 모시고 하느라고 영상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그 29살 먹은 애기보살 하늘 신당 하늘 아씨 신당에 제가 한번 가서 우리 애기보살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모란선녀까지 해서 제가 신당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모란선녀도 지금 채 한 달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우리 애기보살은 하늘신당 29살 먹은 우리 애기씨는 어제 5월 양력으로 5월 28일 내림굿 타고 29일 날 신당을 차리고 5월 30일인데 오늘 5월 30일 날 다른 사람 제가 집 굿이 있어서 내려가서 한번 놀려봤더니 얼마나 공수를 잘 주는지 몰라요. 아무튼 제가 기회가 되면은 모란선녀하고 지금 하늘애기씨 신당하고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신딸들 홍보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내림굿을 받으면은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을 봐야 된다. 우리 모란선녀나 하늘의 역시 다 당일날부터 전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지금 모란선녀는 지금 하루에도 손님을 5명, 6명 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아주 점이 잘 본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하늘의 기씨도 점 잘 본다고 지금 굿이 있어서 굿판에서 한번 너무 손님들 공수를 잘 줬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추가로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는 하늘의 기씨 내림굿 받는 과정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속대 정보 시청 대합니다.